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지금 이런 이렇게 내부 캐시 저장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레디스를 하면은 네, 레디스에 저장이 될 뿐이고, 일단은 현재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고 캐시를 쓰는데 뭐 딱히 뭐 저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스프링에 있는 내부 캐시를 쓰는 거예요. 내부 캐시라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객체예요, 객체. 맵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요걸 했죠? 똑같 함수를 두번 실행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두번 실행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밖에 실행 안 됐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캐시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고 싶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다시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다시 해도 이게 나오지 않아요. 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 캐시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 메서드,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와야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호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했더니 그럼 최초에 비어 있을 때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캐시 저장소만 사용을 했다. 그럼 내가 이번엔 삭제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캐시 삭제.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초에는 캐시를 탄다 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캐시를 그쵸? 안 타죠? 네, 요 시점에서 제가 캐시를 한번 삭제를 하고 싶어요. 삭제할 때는 함수 이름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에빅트가 퇴출시키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걸면 돼요. 그러면 네. 자, 여러분 여간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여기 안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메서드나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에 얘만 걸려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얘를 실행해요. 그럼 얘도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이 될때 혹시나 이 내부 저장소에 키 1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지워줍니다. 다시 한번 요거에 속지 마세요. 요 메서드 이름이니 뭐니 요 안에 내용이니 뭐니 그 아무 상관없어요. 뭐 보이드로 해도 되고 뭘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얘예요, 얘. 그래서 보통 그냥 빈 메서드로 만들고 자, 그러면은 요때는 캐시가 없으니까 요때는 함수가 실행돼서 생성이 됐고요. 그쵸? 요때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요때는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여기서 지웠으니까. 자, 보이시나요? 캐시 호출됨. 자, 요때는 호출이 됐죠? 요때는 호출이 안 됐죠? 근데 요세 번째 선은 호출이 됐어요. 왠지 아시죠? 여기서 지웠으니까.